쌀국수와 칠리 볶음밥.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 먹고 삽시다. 운동 친구 그레이스입니다. 먹방 친구 영수 또. 와, 오늘은 옷을 예 네, 오늘 이쁘게 입고 오셨네요. 제가 옷이나 이런 게 제가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좀 봄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꾸며보려고요. 네. 그래서 다 달라 보이죠? 네. 네. 오. 아, 반칙. 오. 오, 귀걸이. 네. 이 액세서리는 저희 LA 어머니가 있어요. 시어머니죠? 네. 네. 시어머니가 이거 물려주신 거거든요. 멋쟁이 이쁘다. 시어머님이시죠? 여기나게 잘 쓰고 있답니다. 많이 시켜 먹었던 한 1, 2년 전부터 가장 많이 네. 시켰던 포메인 쌀국수. 네. 쌀국수와 네. 칠리 볶음밥. 칠리 볶음밥. 사실 저희가 이때 네. 오늘도 감사하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주파. 소스가 여긴 중요해요. 소스. 소스가 두 가지. 소스. 이게 칠리 좀 매운맛이고 이거는 좀 순한 맛. 볶음밥이 매콤한 게 맛있다. 한 입 드시죠. 이거는 매장 가서 뜨끈할 때 바로 먹는 게 좋은데 말이죠. 국물이 너무너무 개운하면서 시원해요. 여기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얼큰해요. 쇠고기 쇠고기 쇠고기가 안 보입니다. 아, 여기 있다. 저 하나밖에 안 먹었거든요. 네. 이 양지 양지 맞나? 양지 쇠고기에 국수를 딱 싸서 국물을 먼저 마셔주고요. 양파, 양파절임 필수. 양파절임과 소스 콕 찍어서 저는 이 쇠고기와 쌀국수, 라지 라지를 시켜서 이제 둘이 나눠 먹는데 이것도 많아요. 그쵸? 네, 양이 많아요. 그래서 이거 한 접시 먹고 나서 또 먹는 게 볶음밥을 또 먹어줘야 되죠. 네. 볶음밥을. 네. 제가. 맛있죠? 맛있어요. 약간 매콤한 칠리 향도 나면서 뭐 해물, 뭐 새우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듬뿍 들어있고. 저희 같은 경우는 면만 먹기에는 좀 허전해요. 네. 그래서 면 하나, 밥 종류 하나 이렇게 시켜요. 이 포메인에서 시킬 때 필수. 진짜 우리 둘은 필수. 이 기본을 먹어야죠. 네, 기본 쇠고기. 네. 항상 그 배민이나 앱에 들어가셔서 시킬 때 대표가 가장 맛있어요.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이제 새로운 데 도전을 한다. 새로운 데 이제 먹다 보면은 새로운 데 뚫고 싶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은 항상 대표 메뉴 먼저. 그냥 드세요. 그냥 드시라고 흔들지 그냥, 말고. 그냥 먹으면 재미없잖아요. 와,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게 잘 드시네요. 진짜.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추. 아,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. 네, 너무 잘 먹었어요. 저 배불렀는데도 계속 먹었네요. 네. 사실 배 좀 나오세요? 저는 밥을 먹으면 바로 이렇게 티가 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먹은 만큼 그렇게 배가 나와요. 유난히 그런 분들이 네,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안 먹을 때는 날씬한데 너무 날씬한데 먹기 시작하면 바로 먹고 나서 네네 엄청 또 쪄있는 거예요. 뱃살 뭐 쪽이. 니트 원피스 입거나 그러면 밥을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 그런 단점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가 지금 복근이 생기셨잖아요. 저 요즘 복근 잡혔어요. 너무 부러워요. 진짜 진짜 여기 만져보면은 근육 느낌이 딱딱 나요.
진짜 처음이에요. 이런 느낌은. 와, 볶음 만들기 힘든데 이게 그. 그러니까 더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더 나고 있어요. 요즘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변화를 보면은 더 운동을 하게 된다니까요. 또 봄바람이 이제. 옷도 또 사야 되는데. 아, 봐봐요. 와. 제가 밋밋한 엉덩이 그때 보여드렸었잖아요. 근데 봐봐요. 엉덩이. 라인, 라인. 엉덩이, 엉덩이. 와. 와, 배도 하나도 안 나왔다. 그렇죠. 부럽다. 저는 배가 지금 티가 안 나는데 가려서. 한번 와보세요. 같이 서볼까요? 네. 오늘은 제 피부도 광인하지 않아요? 네,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뭐 비결이 있어요? 네, 이유는 이게 제가 그 팩 그때 주신 팩 있죠? 아~ 피부무쉐 거. 네네네. 예, 바른 다음에 씻어내는 스프레이다가 워시오프. 네. 네. 그거를 아까우니까 요즘 그 잘 안 쓰는 거 다 해치우려고 해치우는 개념에서 쓰고 있어요. 사기보다는 있는 거 까보자. 네, 그렇죠. 그동안은 이제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버렸는데 이제 아까우니까 그것도 비싸다며요. 네, 비싸요. 고가.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난 다음 날은 이렇게 피부가 좀 화사해지고 좀 광이나더라고요. 광이나요. 제광에 밀리 제가 광이 밀리겠는데요. 항상 광이 제가 안 났었잖아. 네. 네, 이쪽만 나고 저는 광이 안 났는데 오늘은 좀 나네. 네. 역시 이게 관리하기 나름이네요. 꾸준하게. 꾸준하게 중요해요. 제일 중요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네. 그러면은 정말 봄이 올 것 같아요. 네. 네. 이제 창문을 열면 약간 봄 느낌이 난다 싶을 때가 있어요. 네. 공기는 이미 봄이죠. 네, 네. 네. 아무튼 저 제 부족한 이 그 운동 친구 그레이스 채널에 우리 먹방 친구와 함께하는 그 식사 시간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막 나오는 대로 그냥 편하게 저희 찍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또 네 또 구독도 또 늘었더라고요. 네. 구독도 해주시는 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건 나도 마찬가지 재미보라 같아도 그 반대